네, 아주 많이 늦은 듯하지만 지금 포지뽕 접목을 할 거고요. 이거 저 지난해에 삽목을 해가지고 뿌리가 내린 거를 공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종 삽목을 해서 재래종 삽목을 해서 공대로 쓰고 있어요. 공대를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듯해도요, 늦지 않은 게 접수 보관만 잘돼 있으면 5월 초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접수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야,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엄청 크죠? 이게 꾸지뽕 재래종 중에서도 이게 숫나무입니다. 암나무는 가시가 좀 작으면서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네,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눈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아주 생생합니다. 보관이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쪼개접, 일반적으로 짜개접, 헬접이라고도 합니다. 양분에 따라서 짜갠다. 근데 저는 이제 쪼개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쪼개접, 짜개접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형태의 쐐기가 됩니다. 좀 보실까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네, 공대 쪽에 정 가운데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접수하고 비슷하면 정 가운데. 그다음에 접수하고 안 맞을 경우는 정 가운데보다 옆으로 가시면 돼요. 단단하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쪼갠다 해서 쪼개져, 짜갠다 해서 짜개져. 그런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양분한다 해서 할죠.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접수의 절단면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왜 만지지 않느냐? 화상을 입습니다 하는 얘기. 네, 근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데, 입에다 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또 그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냥 뜨끈뜨끈한 입으로 물고 하시는데, 저는 입으로 안 물고 손으로도 안 잡힙니다. 자, 보시면 부름켜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양쪽이 다 맞네요, 이게. 한쪽은 약간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금 보이는 듯한데, 요거는 동여매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100% 사는 거예요. 100%. 자, 그러면 테이핑을 해주고요. 양쪽이 다 맞았으니까 아무 쪽에서부터 하셔도 이건 되는 거고. 그래서 느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짜개접, 쪼개접, 할접, 네,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내용. 네, 그래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도포제 위에 잘린 곳 칠해주고 가식을 잘 했다가 뿌리 그 세근이 나는 거, 실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싹 나는 거, 싹 나는 거 보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밭에다가 심을 겁니다. 아, 밭이나 뭐 화분에 심어도 되고요. 네. 네, 다 됐으면 도포제를 칠해 가지고요 수분 증산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눈만 남기고 이렇게 도포제로 칠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게 희석을 해서 전체 칠해 줘도 되는데요, 그럼 눈이 뚫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도포제로 칠해 주고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보시죠. 네,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되는데요. 나무가 강하면 강할수록 초계접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무들은 초계접보다는 깎이접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꾸지뽕 초계접, 짜계접을 한 거는 요 공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접목하기가 편하니까 짜계접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굵으면 짜계접은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때는 쪼개 저 깎이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정도로 영상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비닐 덮어가지고 수분 그 습도 유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발화가 되면 접목 활착이 되면 그때 또 쇼츠로라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매년 해보는 건데요. 다른 수종보다는 아주 접목 활착률이 엄청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아, 참 부연 설명 하나 더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재래종은 삽목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무침, 계량종은 삽목이 거의 안 됩니다. 아주 발근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재래종을 삽목해서 그 재래종을 공대로 해서 접목을 하는 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